똑거를 투결합시다. 투자! 네! 투자! 네! 상주 한상균이 백남기 어르신께 약속드립니다. 감옥 높은 담벼락을 훌쩍 넘어 제가 갇힌 독방으로 백남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저승길이 멀다고 어여울하네.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대동세상으로 오라 하네. 부자는 없지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이라 하더군.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우다 온 사람, 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다 온 사람, 민주노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온몸을 던진 사람, 그럭저럭 살만하니께 뒤돌아보지 말고 오라 하네. 썩으면 그만인 육신이지만 칼을 대고 부검을 한다고 하니 갈 수 있겠는가. 꽁꽁 얼어있지만 물대포 살인 진압보다 소름 돋는 일 아닌가. 국민 모두가 아는 진실을 왜곡하고 모욕까지 주는 국가폭력은 언제나 멈출랑고. 분노는 차고 넘치지만 민주주의가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게 하기까진 더 단단히 뭉쳐야 안 되겠는가. 생때 같은 자식들이 수장되어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대참사 후 대통령은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했었지. 개조는 했는데 이제 보니 공화통치 공포정치로 국민은 버리고 소수 권력과 재벌만을 위한 국가를 만들고 말았네. 그려 든든한 대통령 백으로 국정을 농단한 진경준,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과 박사라고 대접받는 의사 양반, 부검 신청하고 영장 발부한 대통령 허위 무사들을 보니 백성을 버린 파렴치한 권력의 말기 현상과 같네. 그려 참담한 세월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등을 두드리며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힘내시게. 망해가는 권력의 폐악질은 본래 시끌벅적했으니 말일세. 권력의 폐악질은 노동자 민중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결코 이길 수도 이긴 적도 없다네. 대신 폐악질에 맞설려면 악다구니가 필요하네. 국가폭력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줄 거라 믿어도 되겠는가. 그렇게 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마음이 놓이셨는지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포정치의 수명은 다했지만 두고두고 국민이 감당할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이 걱정이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땀이 밴 논밭과 이웃이 있는 고향 응치도 둘러보고 갈라네. 남북 땅에 가거든 서편제 타락
부평제 장단으로 신명나게 놀아주소. 찬바람 났으니 꼬막맛도 보고 싶고 서대에다 닭배기도 한잔 주겠는가. 남도 노강에 상모까지 돌려주면 닭배기 맛 참 좋겠네. 상주를 부르는 소리가 멀어지고 첫 새벽이 밀려옵니다. 첫 새벽이 첫 만남도 끝내버렸습니다. 저마치 멀어지는 어르신이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남기고 가십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난장판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주노조,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지낸 세월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천만 비정규직과 한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픕니다. 자책만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담대가 아닌 분노하는 모든 세력과 단단히 묶여 지금과는 다른 민주주의, 식량주권, 노사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요. 국민 대신 박근혜 정권만을 지키겠다는 공권력은 설마 하는 모든 짓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민심을 더 모으고 연대를 더 강하게 해서 백남기 어르신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이 길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총궐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 모였다 흩어지는 집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인으로 나서자는 다짐도 합시다. 2017년 대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민중 총궐기인 만큼 대선을 주도할 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선거일 단 하루만 필요로 하는 군림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똑똑히 보여줍시다. 가능합니다. 공공부문은 성과 퇴출제를 저지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50만이 모이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며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의 길을 열고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 모인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몫입니다. 동지들 해내시겠습니까? 네! 2016년 10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한상균이 약속드립니다.